우리 안과에는 지금 한국에 가 돈을 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야, 우리 한국에서 한 10년 벌면 뭐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지 뭐. 아, 우리 때가 그게 2011년도가 사람이 제일 많을 때예요. 거기다가 그 태국이라는 나라가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비행기가 뜨지 못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태국이라는 나라에 도착하면 그냥 한 며칠 있다가 비행기 타고 쌩 하고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도 감옥을 세 개를 옮겨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이게 이민자들을 위한 절차래요. 그러니까 경찰서에 적감이 체포돼요. 체포돼야 돼요. 체포돼야 돼요. 예, 체포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태국에 도착해서 22명이 세상에 그런 꽃제비가 없어요. 신발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짐퍼에 신발이 빠져서 꺼내지 못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맨발을 해가지고 아스팔프를 가면서 브로커가 시킨 대로 폴리스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트럭차가 한 대 오더니 그 약간 감자캐게 생긴 태국 경찰 아저씨가 배가 이만한 아저씨가 트럭에 타래요. 그래가지고 탔어요. 그래가지고 신발 없는 사람들이 신발이 없다고 하니까 어떤 가게에 가서 이렇게 쪼리 있잖아요. 쪼리 신발. 근데 사실 저는 거기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게 북한엔 쪼리라는 게 없잖아요. 그쵸? 이렇게 발가락 하나 내놓고. 그쵸? 그래서 쪼리를 신으래서 야, 이게 우리가 듣던 일본 게다짝인가 뭐 이러면서 우리가 늘 그림에서 보던. 예. 그래서 경찰서를 갔는데 그냥 그때부터는 약간 사람으로서는 제일 힘든 그런 취약한 환경이었어요. 약간 제가 느끼 제가 저도 중국에서 있었는데 저도 말 잘 못하고 그랬지 말 못하고 이러면서 있었는데 그 나라 잃은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 이거를 저는 맞아요. 체험을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서 똑같이 그런 체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태국에서도.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감옥을 두 개, 세 개를 옮겨 다니는 그때 이제 그 태국에 있는 무기징역수들하고 같이 섞어놓은 감옥에 가야 되는데 속내 스프리가 팬티하고 브래지어만 입고 옷을 다 벗겨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입는 제수복을 줘요. 근데 그 제수복이 보자기예요. 몸을 둘둘 감는 거예요. 태국. 예, 그리고 그 감옥에는 감옥에서는 25년, 30년 된 장기수들이 있어요. 예, 그래 잘 때는 분리돼서 자지만 낮에는 같이 합쳐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하는데 처음 알았어요. 아, 손이 숟가락이 없이 밥을 먹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밥을 단체로 주는데 태국 자체가 문화가 손으로 이렇게 밥을 지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쟁개비 같은데 밥을 주면 수십 명이 거기다 손을 넣고 다 같이 이렇게 빨리 먹어야 돼. 배 채우겠다. 예, 근데 일단은 알랑미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밥이 그냥 부실부실한 데다가 샤워 같은 것도 수십 명이 30명이 이렇게 줄을 쫙 서서 같이 하고 그러니까 그때 그 생활을 하면서 아 그래 이런 가정이 언젠가는 끝나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 가정이 끝나서 마지막에는 이민국 감호소라는 데 딱 갔는데 통역원이 딱 나오는데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다 울었어요. 너무 반가워서. 네, 너무. 근데 그것도 순간이었어요. 감옥에 딱 들어갔는데 한 300명이 있어요. 화장실 앞에까지 탈북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리 배정을 해주는데 빨리 온 사람들이 좋은 자리고 늦은 그렇지. 사람들이 하는데 그렇지, 비행기가 뜨지 못하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비행기가 뜨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밤에 잘 때는 이렇게 콩나물처럼 머리하고 머리가 반대로 자요. 그래 다리하고 다리가 이렇게 사다리처럼 엉켜 자는데 그리고 에어컨이 없고 24시간 선풍기가 돌아가요. 야,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 맞아요. 네, 야, 그때 참 너무 빨리 벗어나고 싶었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떠나서 라오스 이렇게 해가지고 한 3개월이 걸렸어요. 3개월 동안, 3개월 만에 대한민국에 그럼 도착하셨겠네요. 그렇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딱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눈물 나지 않았어요? 아, 사실은 그럴 줄 알았는데 눈물 딱 도착했을 때는 눈물이 나지 않고 그 간청에 온 수탁처럼 바닥을 봤다가 하늘을 봤다가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내가 진짜 온 거 맞나 바닥을 봤는데 먼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맞아요. 내가 이렇게 운동화 시꺼먼 거 신고 여기 들어와도 되나 할 정도로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바퀴 달린 구루마 같은 트렁크를 달달달달 끌고 가는데 그 우리는 배낭 메고 꽃제비처럼 해가지고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느라고 이게 내 저국이구나 이런 실감을 못했다가 그냥 다 우리를 딸로 뽑는데 몸이 좋은 아저씨가
환영한다고 여기는 대한민국 인천공항 그때 그냥 왈칵 한 거죠. 그때 이제 그때 되게 울었죠. 되게 안도되면서 그렇죠. 네. 아 이게 그러니까 인천공항이라는 걸 북한에서 몰랐어요. 아 근데 이제 딱 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바깥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사다리 같은 데를 우리가 쫙 내리면 막 꽃다발 안겨주고 이럴 때 상상했는데 무슨 이렇게 복도로 쭉 지나서 가고 보니까 무슨 대리석이 가득 깔린 데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상상했던 그 내가 상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반대로 흐르는 거예요. 에이. 그리고 그냥 정말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어요. 남조선 남자는 잘생겼다. 아, 네, 잘생긴 그렇죠, 남자가 지금도 나와서 잘생겼어요. 네, 그나마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국정원을 걸쳐서 하나원을 걸쳐서 이제 사회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사회에 나와서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첫 직업부터. 그 힘들었죠. 네, 어떤 일부터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 직업이 제가 말하지 제가 40살이 다 돼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원에서는 빨리 여기를 비둘기처럼 날아서 나가고 싶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나가고 나니까 다시 비둘기처럼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원 있을 때는 네,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네. 정말 그 나가면은 내가 정말 부자처럼 잘 살 것 같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잘생긴 남자 매일 만나고 예,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맨날 와인 따고 그러니까 드라마를 드라마에 빠졌어요. 예, 농담이 절반 걷지만 약간 맞아요. 그 파라다이스 천국 예. 같은 생활을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북한에서 봤던 한국 드라마를 보면 다 2층 집이고 가운데 기둥이 있고 층계 맞아요. 따라 올라가고 이런 예. 집이었는데 부잣집만 봤었죠. 그렇죠. 근데 일단은 임대 아파트를 딱 들어가는 순간에 현실을 깨달은 거죠. 아, 11평짜리 임대 아파트 들어갔는데 우리가 상상했던 그렇게 큰 집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드라마만 보다가 그렇죠. 너무 예. 말하자면 기대를 크게 가지고 잘못된 걸 가지고 들어갔는데 일단은 그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아 이게 현실이구나. 그러면서 처음에는 약간은 야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이런 살지. 생각을 하다가 내가 점차적으로 한국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물들어가면서 나라에서 우리를 이렇게 집을 빌려주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라는 그렇죠, 걸 맞아요. 살면서 느꼈지. 그거 맞아요. 처음부터 임대 아파트 11평짜리 들어가서 아 대한민국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몇이나 어거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거짓말이에요. 단언컨대. 그럼요. 맞아요. 저희 방송은 맞아요. 또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저도 지금도 임대 아파트에서 살지만 그냥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고 내가 진짜 땅에 비오는 바깥에 버려지지 않았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내가 하나도 도움을 준 게 없는데 받아줬다는 것 자체만 해도 너무 고마운 그렇죠, 거예요. 맞아요. 지금은 그랬지만 처음에는 처음에는 못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살지? 그리고 처음에는 그 11평짜리 집이라고 하는데 뭐 다른 사람 다 개인의 기준이긴 하지만 언니 기준에서는 언니가 북한에서는 조금 큰 집에서 살았었잖아요. 그치, 밀수하니까 단칸짜리라도 좀 컸죠. 근데 그 집보다 작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집은 집이지만 일단 딱 들어오니까 돈을 벌고 아들 내미를 남의 집에 맡기고 왔는데 근데 이제 나오자마자 제가 아들을 데리러 갈 수 없었던 게 탈북자는 나와서 8개월인가 9개월이 지나야 여권이 나와요. 네, 거주지에서.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많이 찾아다녔는데 정말 빵집에 갔는데 얼굴을 보고는 오케이 하더니 말을 시켜보더니 자기네 사람 안 뽑는다고 말았던 예 가게 사장님이 있어서 나오면서 제가 쌍욕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그래. 네, 뭐 그 사람들하고 그렇죠. 안 맞으니까. 아직 북한 그게 못 벗었으니까. 근데 그때는 못 벗었으니까. 앉으세요. 정말 잠시만요. 너무 반가워 하더니 말을 딱 시켜보고 북한 사람이니까 아우 저희가 사람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바보예요. 그래 나오면서 욕을 했지.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이래갖고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정말 문명하지 못했던 그렇죠. 거지. 그때는 욕을 했어요. 맞아요. 직장을 잡는 게 제일 힘들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가 직업의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저는 처음에 와가지고 어떤 거를 내가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이색적인 직업이 너무 많은 예. 거예요. 그 첫 직업이 어쨌든 빵집에 갔다가 이제 합격이 안 됐잖아요. 아까 그냥 말하자면 그냥 잘렸죠. 그렇죠. 말도 못 붙여보고. 그렇죠. 그리고서는 또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믿을 게 그냥 담당 변호, 담당 형사밖에 없더라고요. 이 형사님이
고깃집이 저를 소개를 해주셨어요. 식당. 식당에. 네. 그래갖고 식당에 갔었는데, 그 오전에 오전 11시부터 저녁 10시까지예요. 그때 시급이 5,500이었어요. 제가 왔을 때. 그래가지고 청소까지 다 하고 나면 밤 11시, 12시간이죠. 네. 그래서 그걸 석 달을 하다가 어느 날에 119에 실려갔어요. 그때 제일 더울 때고 5월, 6월이어갖고 이게 날씨 적응을 못해가지고 근데다가 제가 말했잖아 40km 초반이었다고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퇴근을 하는데 건너길에서 지금 버스 정류소를 가야 돼서 이렇게 그때는 아이를 데려오기 전이었는데 이렇게 섰는데 갑자기 앞이 새까맣더라고요. 파란불을 기다리는데 근데 눈을 떴는데 성해병원 응급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왜 여기 들어왔냐 하니까 그 맞은편에 계셨던 분이 저를 119에 알려서 데려왔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가만히 이렇게 서 있더니 무릎을 꿇고 딱 앉더래요. 그랬더니 그냥 훌룩 뜨래요. 어머. 그러니까 저는 그때 빈혈이 와가지고 예. 그다음에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죠. 나는 분명 행복하려고 오고 왔는데 그렇죠. 아 근데 그때는 세상을 원망하기보다는 내 몸에 맞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아 나는 체질이 안 돼서 식당 일을 못하겠구나 해서 그다음부터 잡코리아 뭐 이런 데 막 찾아봤는데 또 눈은 딸랑 있어가지고 그 커피숍 있잖아요. 예. 거기를 찾아봤는데 28세. 아니, 저도 신기한 게 아직도 커피숍에는 나이 제한이 있더라고요. 예, 왜 그러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못된 아르바이트, 건데. 아르바이트 하려고 지금도 찾고 있지만. 네. 그래서 그 잡코리아를 막 찾았는데 거기다 보니까 저는 그때 이메일도 모를 때예요. 거기다 이제 28세 이메일로 접수하고 문의 사절 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38인데 10살을 어떻게 줄고지? 그렇지, 그렇지. 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냥 거짓말을 치면 믿었는데 우리 남조선은 그런 게 없더라고. 서류가 다 말해주고 그렇지. 주민등록증이 딱 있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 전화하지 말라고 이메일로 넣으라고 했잖아요. 공지사항에서 다 했는데 왜 모르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가만히 있다가 북한에서 장사하던 머리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강화문 세종회관에서 커피숍에서 사람을 찾는데 28세래요. 아따 내 세종회관을 안다 이거죠. 네. 그래가지고 영등포 지하상가에서 만원짜리 원피스 사 입고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전화를 딱 했는데 마침 대표가 받았어요. 네. 그래서 아 이메일로 보내세요 하니까 아 제가 지금 이 어떻게 가다 보니까 세종문화회관 앞인데 아 그러면 들어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 들어갔어요. 네. 그래 들어갔는데 예, 커피 한 잔 주시면서 얘기했는데 속일 수가 없잖아요. 예. 아 여기 한국분 아니신 것 같다 그래. 맞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솔직해야죠. 예,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그 분이 나이를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서 몇 년 전에 탈북 대학생이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잘했대요. 일을. 예, 그래서 내일부터 나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 그건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게 커피숍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게 있잖아요. 밤 색깔 유니폼에다가 모자를 딱 쓰고 그런데다가 세종문화회관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근데 또 영어는 개뿌닥도 모르잖아요. 예. 근데 하도 거기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메모장을 따닥따닥 붙였어요. 그러니까 아이스 이런 걸 하는데 근데 그 외국인들은 사람하고 말할 때 눈을 맞추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나 그러면 예스 하는 게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외국인처럼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할 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거기서 일을 하면서 든 생각이 아 내가 이제 이거 커피숍은 내가 알바지 내가 영원히 여기서 일할 거려냐 나는 내 전공을 찾아야겠다 해서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문사 면접 그 공지가 나서 거기다 이력서도 넣고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서 몇 달 동안 일을 하면서 내가 신문사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고 일하면서 그다음부터 쭉 기자 생활을 한 거죠. 그 일단은 지금 현재 직업은 기자잖아요. 예, 지금은 프리랜서 취재 기자. 네, 잡지사 기자죠. 네. 어때요? 처음에 기자 아르바이트도 여러 가지 했지만 처음에 내 직업이 기자다라고 해가지고 첫 월급이라는 걸 받잖아요. 아,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첫 월급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내 손으로 처음 돈 받았을 때 어땠어요, 느낌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니, 그거는 돈이라는 거는 이렇게 조금 때가 짜달짜달 묻어서 크라프트지 봉투에다가 돈을 줘야 그게 실감이 있는데 그렇지, 현금으로 현찰로 저 무슨
통장으로 네. 숫자를 지켜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인턴 때 3개월을 1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문사는 인턴 기간이 있어요. 3개월을 이 사람을 일을 해보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1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걸로 가는 거예요. 통장에 찍힌 거예요. 이체. 예, 그러니까 이게 숫자는 보이는데 예. 그리고 북한에 있을 때부터 저희는 은행을 안 믿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은행에 또 두 주먹 부르짖고 가서 그 100만 원을 현금으로 다 찾았어요.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베개 밑에다 깔았죠.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약간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통장으로 100만 원이라고 찍힌 게 행복하지 않고 실감은 안 났어요. 은행을 한번 거쳐서 뿌듯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던 것 같아요. 아, 더 아쉬움이 남았던 게 내가 월급을 탔는데 누구한테 선물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는 거잖아요. 내 나라에서 예. 내한테나 선물을 그렇죠. 했지. 그래가지고 그때는 좀 슬펐어요. 네. 네, 행복했지만 슬픈 게 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자식을 또 북한에 또 두고 왔으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게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언니도 겪은 게 뭐 이제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이고 중간에 말하려면 뭐 24시간이 모자라죠. 뭐 그 중에서도 정말 기억에 남는 황당하든지 신기하든지 몰랐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일단은 말을 모르니까. 그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모르니까 항상 보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 한번 번역을 해줘야 알아들어요. 같은 한국말을 하는데.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일을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 불고기집이니까 남자들이 술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술이면 그냥 민주, 원주, 백두산술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뭐 처음처럼 뭐 두 번째처럼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참이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막 불고기 하는데 막 그런가요? 저기요! 처음처럼!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10초를 가만히 서 있었어요. 아, 불판을 처음처럼 바꿔달라고 하는 소리구나. 그래가지고 가서 그 불판을 뒤집었는데 아저씨가 처음처럼 달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나는 처음처럼 바꿔달라는 줄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나를 이렇게 보더니 그러더라고. 어디서 왔냐고.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나보고 조선적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사실 뭐 조선족, 중국 사람 이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냥 왈칵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술을 가져오라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이래갖고 난 갔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처럼을 안 갖다 주고 화장실에 가 엉엉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이 내가 말을 못 알아들었는데 내 국적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조금 예, 약간 뭐랄까 조금 서러웠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언니가 어쨌든 탈북을 해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아이도 잘 키우고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다 생각하고 네, 또 그렇죠. 일석이를 너무 잘 키웠는데 알아서 크더라고요. 네. 네. 전 제가 보기에는 일석이를 너무 대견하긴 하지만 알아서 크는 것도 알아서 크는 거는 몸뚱아리가 알아서 크는 거고 이게 엄마가 언니가 너무 잘 키운 거예요. 오늘 이렇게 또 시간을 귀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인터뷰를 즐겁게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불러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